안녕하세요. 이창규 목사입니다. 초신자를 위한 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제목은 저는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느 문학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책이나 글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문체가 화려하거나 아니면 그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거나 그럴 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문학의 최고봉 또 정수가 될 만큼 아름다운 글이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이 아름다운 글인 이유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 표현을 넘어선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것은 표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표현 이전에 그 상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 그리고 어떤 냄새, 그리고 그게 주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름다움을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관점이 비슷해서 공관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서에서는 특히 이 수직과 수평의 조화가 두드러지는, 그래서 어떤 기하학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수직과 수평이 절묘하게 만나면서 그 만날 때마다 멋진 스파크를 이뤄냅니다.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또 빅토리아 폭포가, 또 이과수 폭포가, 또 천지연 폭포가, 또 무슨 폭포가 있나요? 그 폭포들이 떨어질 때 물보라를 콱 일으키면서 멋진 장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수직적인 차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나타내고 이루신다 하는 그 수직적인 물보라. 그런데 그것이 이 수평적인, 그게 과연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우리 인간의 삶의 형편, 우리가 처한 삶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도, 그러나 그 수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의 물보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겨낸 진정한 사람의 아들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는가, 즉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 그려주는 목적이 변증과 같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변화하는 것과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을 아름답고 섬세한 복음의 변증록,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름답고 섬세한 복음의 변증록. 저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의 위대한 말씀도 좋아하고 또 특히 요한복음의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이 왜 아름다운지. 요한복음도 정말 아름답고 힘있고 그리고 분명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드러나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수직적인 하나님의 그 물보라 그 장엄함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듯이 시절과 날줄이 만나듯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누가? 그렇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네. 그렇듯이 이 누가는 이방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의사에게 가서 우리가 늘 신세를 치고 덕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변호하는 그의 복음을 변증하는 그 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데오빌로 카카에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벌써 로마 사람인 그런 느낌이 오죠. 테오스와 필리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두 가지 합성의 의미가 있는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것으로 볼 때 대단한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귀족이었다고 짐작이 되죠. 고대에서는 책을 쓰거나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기록을 만들면 누군가에게 헌정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도 이방인이면서 역시 이방인이고 당시에 당대의 지배계층인 데오빌로라는 한 귀족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변증하는 글을 쓰는 것이죠. 동기부터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래 원래 루트와는 달리 드로아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의사인 누가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가는 아마도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곳에서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imagine, 상상을 해보면 자기가 바울사도 일행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바울사도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의 루트를 바꾸심으로써 그는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에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바울사도의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진실되고 충실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제일 큰 영향은 바울사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예수님의 어록과 또 증인들의 증언과 그리고 이미 기록된 마가복음의 자료들을 다 섭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변증록을 쓰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이야기 속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 또 갈릴리로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을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2부작인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제자들과 그를 고백하고 믿는 교회에 의해서 빗살처럼 번져가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일까요? 28장이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부작, 2부작 그 두 개를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데, 성경 두 권밖에 안 되지만 신약성경 전체의 몇 프로일까요? 사도행전이 28장이니까 28% 예, 우연히도 신약성경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확실하게 헬라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어를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줍니다. 그는 바울사도의 선교여행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신실한 의사가 끝까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누가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그 외국 이름이 붙어있는 상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독빵집이었거든요. 소독빵집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 의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 의원도 있고 소독빵집도 있고 그 중에 저는 누가 의원을 좋아합니다. 소독빵도 좋아하죠.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또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기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기사에는 바로 세례요한의 탄생과 그의 부모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정말 기쁜 마음, 좋은 마음들이 그렇게 찬양으로 울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장을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세례요한을 이제 잉태했던 엘리자벳을 이 마리아가, 어린 처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예수님을 임신한 채로 찾아가죠.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입이 열리면서 마리아가 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1장 46절에 나오는 거죠.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유명한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이죠. 그리고 사가랴는 이어서 축복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역시 축복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게 유명한 베네딕투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렇게 그 부모가 갔을 때 그
안나와 시몬이라는 아주 나이 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일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하, 내가 이제 메시아 주님을 내 품에 안아봤으니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고 나를 불러 가시리로다 하는 Nunc Dimittis, 이제 놓아주시는 도다 하는 찬양이 또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거죠. 아름다운 탄생기사가 이렇게 장식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수태고지를 할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복음서에서 다시 천사의 입술에 의해서 인용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부딪히는 하나의 중요한 관문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동정녀 탄생과 같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과학과는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진실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그러한 동정녀에 의한 탄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는 다윗왕이 태어났죠. 그리고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래서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고 다윗왕이 태어났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수평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됐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사마리아는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했던,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단히 그 배타적인 유대인을 배척하는 그런 생활을 했죠. 유대인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또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게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버림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런데 그들이 뭐가 바빴는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또 상처를 싸매고 먹을 것을 주고 데나리온을 둘이나 거기에다 맡겨 놓으면서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누가 나의
누가 내게 이웃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이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 그것은 원인과 결과,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죄인이라고 보시는가? 죄인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보시기 전에 잃어버린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그건 호모 사피엔스도 생각하는 사람도 호모 루덴스도 춤추는 사람도 호모 대시대로 갈망하는 사람도 아닌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인생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상징, 메타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 한 드라크마를 불을 켜가지고 찾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찾아낸 다음에 그 동전 하나보다 훨씬 많은 돈을 풀어서 동네의 잔치를 벌이는 이상한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돌아온 탕자, 아니 기다리고 용서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을 밤새도록 날마다 기다리면서 밤새도록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밤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야말로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찾고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는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는 그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은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닮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일곱 차례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는 억울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다. 그 재판장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간절히 청하고 청하고 또 청하면 그가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폭포에 물보라가 떨어지듯이 우리 잃어버린 인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찬양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녀의 고통이 떠나가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가득한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형제 자매의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죠. 장녀 컴플렉스가 있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일 때도 끝없이 바쁘죠. 그런데 둘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앉아서 듣고 마르다는 그래서 짱이 나서 예수님 너무나 바쁜데 내 동생은 말씀만 듣고 있네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동정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렇게 옹호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심정으로 살기 그 책의 이름처럼 그와 같은 이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도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탄생기사부터 엘리자벳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소개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이 슬픔 많고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갈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누가 복음에는 역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가장 자애로운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누가 우리를 좀 비웃거나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들이 지금 하는 말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되는 날 저녁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안장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12시간 안에 모든 것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그러자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서 새벽길을 달려서 빈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었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천만이 개켜져서 놓여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막 내닫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무덤에 있다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섯 번이나 나타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는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주고 있죠. 낙심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누가는 변증의 복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에게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끝으로
제가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카메룬 야운데에 가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그리고 예배를 부활절 다음 주일인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부활절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활절 찬양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불어권이기 때문에 불어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예수 예수 곧 살아계셔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너무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어로 된 찬양 예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찬양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불어 찬양 후렴을 한번 부르고 오늘 누가복음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Il vit, je suis vite aujourd'hui. Tu sais qu'il est tout près de moi sur les chemins étroits. Il vit toujours, il me conduit. Et je peux dire par la foi, tu sais qu'il vit en moi. 고맙습니다.